네, 안녕하세요. 캠핑&합의의 제제입니다 오늘 제가 그 승용차 캠핑카 올인원 키트, 차박 키트를 설치한 차량이 있어가지고 한번 공유를 한번 드리려고 영상을 어, 지금 찍고 있고요. 지금 차량, 차량 보시면은 SM3 차량이고요. 오늘 이렇게 올인원 차박 키트를 설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테이블이 이렇게 되어 있고, 기존하고 약간 다른 점이 여기 보시면은 테이블 다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 고정이 아주 잘 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침상도 이렇게 지금, 침상이 사실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침상, 어, 변환을 하기 위해서 여기 시트 앞에 리클라이너가 끝까지 내려가지 않아가지고, 네, 이거를 힐링데이 캠핑카 대표님께서 지금 좀 좋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 리클라이너가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은 기존하고 약간 다른 점은 이쪽에 네 이렇게 서랍장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이 서랍장을 추가 추가할 수 있는 차량이 있고 추가가 안 되는 차량이 있어요. 왜냐하면 차량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시트가 시트를 보시면은 거의 직선이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거의 직선이어서 그게 가능했고요. 다른 차들은 같은 건 여기가 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대편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디자인이 바뀌긴 했어요. 거의 동일한데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꺼낼 수 있게 충전기고요. 네, 이쪽에 이렇게 전자 장비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워터 펌프도 잘 작동을 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또 스위치를 작동시키고 이렇게 켜면 불이이렇게잘 나옵니다. 물이 나오고 이쪽에 배수가 되게 6리터짜리 두개 넣었고요. 청수 6리터, 오수 6리터. 네, 이 정도로 넣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는 이제 뭐 간단하게 걸수 있는 그런 용도로 제가 해 놨는데, 글쎄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테스트를 안 해봐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꽤 오랜 시간 동안 설치를 했고요. 어, 잘 설치가 되어서 또 기분이 좋고, 반대편에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잘 설치가 되었습니다. 1인이 차박을 재밌게 할수 있게 안쪽에서 이렇게 스텔스로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점, 나머지 부분들은 동일하고요. 고정도 이렇게 와이어를 통해서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 어, s m 3에 올인원 차박 키트 설치한 거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도 아마 어, 다음에는 어떤 차량에 지금 설치할지 모르겠는데, 어, 화물차에 설치를 해보자고 하는 그런 의리가 들어와서 화물차에 한번 설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은 제가 그것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이제였고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